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내일장 전략 뭐 함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지수는 묶여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보면은 테마는 정말 열심히 잘 움직이더라고요. 아까도 종목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고요. 지금 방향성이 없는 네. 가운데 수급적인 것도 문제가 좀 있죠. 왜 그러냐면 그 공화당의 안건이라든지 뭐 이런 민주당의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딜레이되면서 원래 지난주까지 이게 통과가 안 됐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추가 실업급여가 지급이 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로빈훗. 네네. 로빈훗의 자금들이 어디서 나왔니라고 하면 실업급여. 추가 실업급여. 그다음에 이제 그 1인당 얼마씩 준 거 있잖아요. 1000 얼마씩 준 거. 이제 그걸 1200불인가 1400불인가 뭐 애들 한 번 600불 600불 말고 또 있었어요. 네, 그냥 돈으로 준 거, 수표로 준 것들 있잖아요. 아, 예예.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돌았었는데 그 자금 유동성이 끊겼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 변동성이 커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. 많은 증권사들이 신용대출이 다 막혀버렸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받아서 움직일 만한 자금들이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통 이럴 때는 테마 장세가 펼쳐지죠. 그러니까 결국 그러네요. 지금 현재 수급 항상 유동성을 얘기하는데 새로 들어올 자금은 지금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들어있는 자금이 밖으로 나가고 싶지는 않아서 이 종목이 아까 이 자금이 여기 갔다 저기 가요.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잘만 따라가면 수익률이 크게 좋을 텐데 저같이 이제 잘 못하는 사람들은 맨날 뒷북치고. 이거는 뭐 저희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. 왜 그럴까에 대해서. 그러게요. 예, 한 가지만 고민을 조금 더 해본다면 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. 근데 금이 많이 얘기가 될 때는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딱히 또 말씀드리고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. 근데 금이라는 게 최근 금 말고도 구리라는 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몰렸거든요. 네네. 근데 이게 선물 시장이에요. 그렇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들이 또 일부에서 많이 유입되는 적도 있었어요. 최근 들어서 혹시 안 떨어, 그러니까 안 올라서? 아, 그것도 좀 있지만 변동성이 크거든요. 구리 같은 경우 틱당 밸류가 상당히 높고 뭐 조금만 올라도 우리 뭐 좀 이렇게 위험성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해요. 특히 구리나 강한 분들. 구리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 은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조금만 움직여도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일부 증권사가 얼마 전에 FX 마진을 중단시켰거든요. 그런 식으로 이제 레버리지가 뭐 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곳들 있죠. 이런 쪽에 자금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유입돼요.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여기에서 더 상승하기보다는 여기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일부 쪽으로 그런 쪽으로 선물시장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유입되는 경향도 좀 있죠. 왜냐하면 나는 이길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요.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이런 움직임을 경기와 연관시켜서 보기에도 무리가 있긴 있겠네요. 그렇죠. 자금의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좀 있고 그 달러 약세도 좀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금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오히려 금 가격이 빠지게 돼요. 보통 이제 지난번에 남유럽 사태 때 너무 이제 남유럽 쪽에 문제가 좀 있으니까 남유럽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도를 해버렸거든요. 그러면서 급락을 했던 사례들이 좀 있어서 꼭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금가격이 올라가거나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고 해서 금가격이 올라가거나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을 특정하기보다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수급의 흐름이 그렇다라고. 지금 현재는 대체적으로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기관이나 미국 쪽에나 뭐 이런 쪽에 해외 쪽에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현금화를 많이 하고 채권이나 금이라든지 뭐 이런 쪽 안전자산 쪽으로의 자금 이동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들도 좀 있고요.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선물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그래서 뭐 요즘에 우리 주식시장보다 더 핫한 데가 상품시장이거든요. 예, 변동성이 너무 커요. 네,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. 아, 당분간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식시장은 좀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정이라기보다는 여기보다는 딴 데를 자꾸 쳐다보는 그런 수급이 자꾸 말씀이 많이 되셔가지고 지수가 더 올라가기 쉽지 않은 장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.
봐야죠. 이번 주에 정말 일이고.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네. 특히 주 후반에 많은 일들이 좀 있어서 그거를 좀 준비를 하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채널키 안에서 많은 것들을 사색할 거리를 많이 드릴 수 있으니까 네. 참고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.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. 장이 쉽지는 않네요. 예,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를 단정짓지 말고 시장의 흐름을 쭉 보면서 일단 결정을 해야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네요. 오늘도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. 7번의 기회를 잡아라. 키움증권 해외선물 실전투자대회. 통상금 2,100만 원. 매주 진행되는 새로운 배틀. 해외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.